안녕하세요. 쿠아. 메리 크리스마스.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또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과 또 테슬라의 할인 결과로 인해서 좀 미증시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조금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16.9K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떤 자세로 투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투더골드문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2,186만 원 선에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뭐 우려세,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만한 이런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이후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연준이 피벗을 해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또 이제 10만 달러까지 간다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양갈래 이 선택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한 방울 딱 밀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상황 여러분들 그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바이낸스에 대한 문제 여러 좀 코인들도 지금 짚어드릴 테니까 코인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산타랠리는 언제 올지 또 이번 한 해 또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또 방송 준비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바이낸스의 지금 현재 문제점과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이낸스에서 지금 FTX 사태 때문에 또 재무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제대로 해라라는 소명이 촉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좀 꼬집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바이낸스 상황 어떤가요? 바이낸스가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많은 뭐 회원님들도 물어본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낸스를 제가 이제 오늘 처음부터 이제 딱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11월 11일 FTX 거래소가 딱 파산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이 원인들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의 대규모적인 이런 코인들이 인출이 이제 시작이 돼버렸고 이제 회수하지 못하면서 이제 FTX 거래소가 파산이 딱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제 준비금 증명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바이낸스 CEO 이제 CG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로 하여금 준비금 증명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안심을 좀 불러 일으키려고 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도 이제 FTX처럼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들이 투자자들이 참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 마자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준비금 증명을 받았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자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이제 101%의 이제 자산이 있기 때문에 부채보다 여러분들 1%가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코인들이 고객들이 인출을 해 가더라도 다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이제 저널이죠. 여기서도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재무정보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말을 하게 되면은 좀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회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여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빌려준 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가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포함해야 되는 이제 101%가 맞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101%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 이 4%의 이 오류를 어떻게 뭐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투명성을 제거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규제적으로 이제 뭐 봤을 때 의무가 없어요. 이제 우리 재무제표를 다 까서 이제 이거를 다 공표를 하고 어디 공시를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딱딱딱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마자스에서도 이제 회계 법인을 이제 감사를 이제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포기를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포기를 한다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이낸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모든 다른 거래소들까지 네. 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준비금 증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중단됐다라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런 걸 또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누군가 이제 바이낸스 문제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회계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감사를 진행했어요. 감사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류가 없다고 이제 딱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모르는 이런 오류들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 모든 책임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당연히 이 회계 법인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계 법인사들의 지금 크립토에 대한 이제 감사를 피하는 현재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책임을 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마자스라는 이제 이 회계 법인도 감사를 통해서 오류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런 책임을 지기 싫고 명성에 또 흠집이 발생하게 되니 그런 부분이 이제 사전에 좀 발을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전통 금융에 대해서 이제 바이낸스나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크립토 이런 시장들이 이제 전통 금융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통 금융이 기존의 입지를 지켜내려는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누군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낸스를 중국의 거래소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지금 청평저어가 이제 계속적으로 아니다. 무슨 중국 거래소냐. 나는 캐나다인이고 이거는 중국 거래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가 물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 특히나 이제 샌뱅크먼 측에서 이렇게 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지금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바이낸스 측이 가져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런 USDC 인출이 잠깐 되지 않았죠? 네. 약간 이제 막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은 식으로 이제 내 돈 빼내갈 수가 없는 건가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의 이제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인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동안 있었던 루나테라 사건이나 그렇게 해서 인출량에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탑5에도 들지 못하는 인출량을 보고 이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자스의 이 뭐 도망치다시피 지금 이제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바이낸스 실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고요. 바이낸스 측에서 제공된 자료로 회계 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본인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이낸스에 있다. 뭐 모든 코인을 다 빼내서 지금 바이낸스는 당장 네이버에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퍼드들이 좀 많은데 좀 이제는 이제 좀 걸러 듣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현재 뭐 지금 뭐 재무 정보에 대해서 좀 소명을 했습니다. 현재 부채가 100%이지만 101% 지금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좀 파산 위기가 있을 때 당연히 고객들께 자금을 좀 돌려줄 만한 충분한 자금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소명을 한 부분이지만 이 소명을 원했던 이런 마자르 회계법인에서 지금 회계법인의 수사를 하고 나서 좀 포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감사 쪽을 많은 회계법인에서 좀 피하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 창펑자오도 중국 거래소가 아니다. 바이낸스는 미국 거래소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 조금 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이낸스를 좀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낸스도 좀 어떻게 이러한 이미지들을 탈피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개 회사들을 좀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파산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바이낸스 US에서 인수가 들어와가지고 또 고객 분들한테 자금을 좀 대줄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줬고요. 또 인도네시아 거래소도 지금 인수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이런 움직임들 좀 좋은 걸까요? 지금 정확히 잘 짚어주셨거든요. 한 네. 10억 달러까지 좀 큰 돈입니다. 이제 1조가 넘어가는 큰 돈인데 이런 돈들을 지금 이제 올해 7월 이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 대출 기업이죠. 보이저 같은 경우를 인수를 하겠다. 딱 그리고 또 여기 나오게 되면 이제 인도네시아 거래소인 이제 토크 크립토도 역시나 인수를 결정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바이낸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자랑하기보다는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런 퍼드들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제 크립토나 이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인수를 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시장도 좀 이제 들어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온체인으로 이제 봤을 때도 현재 550억 달러나 되는 이런 이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럼 다른 자산들 나오지 않은 자산들도 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고객 돈을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한 FTX와는 좀 다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이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BUSD죠. 바이낸스 코인을 가지고 또 이제 저는 솔직히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자기의 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영향력을 이제 끼쳐서 뭐 수익을 내겠다 이런 의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발행하는 것이 바이낸스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이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미 달러 및 국채로 이제 백업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렇게 좀 우리가 백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국에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테더만큼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딱히 이제 탐탁치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위험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낸스 측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로비그룹 진행위원회 합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뭐 별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미국 이제 전통 금융권들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로비를 진행하면서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81%에서 68%까지 내려갔던 것들이 지금 현재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바이낸스 있는 돈을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좀 국내 거래소로 옮겨 두시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 지갑을 옮겨 두시든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봤을 때 지금 현재 바이낸스에 뭐 문제가 터지거나 그럴 만한 징조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당장 뭐 옮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조금씩 자산의 좀 분배를 여러 거래소에 해놓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약 이제 갱단의 이제 이런 자금들이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바이낸스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보통 이제 혹시 아나스님 수리남 보셨나요? 수리남 봤습니다. 네, 수리남 보게 되면 이제 마약을 막 이제 유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법적인 이런 네, 움직임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지금 현재 바이낸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돈 세탁을 하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돈 세탁을 할 수 없게 바이낸스에 중앙화된 이제 이런 움직임으로 이런 것들 다시 이제 좋게 이제 흘러갈게 신뢰성을 이제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갱단들이 아무리 이렇게 입금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런 움직임들이 척결하게 된다면 크립토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또 불러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현재 이제 바이낸스를 보더라도 이게 한국이거든요. 한국 이제 한국의 이제 바이낸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급을 이제 서울 인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이제 한 명을 이제 이제 지원 공고를 올렸는데 한 130명 정도 이제 지원한 이제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아직 건재하게 잘 흘러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퍼드성 뉴스로 바이낸스가 당장 내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걸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이낸스 현재 여러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아직은 건재하다, 좀 준비금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바이낸스 측에서는 BUSD라는 바이낸스 자체 코인이 있지만 이 부분 코인가드님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을 하는 코인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발행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거래소 자체 코인들보다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뭐 미국 달러로도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BUSD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에
상태를 봤을 때 바이낸스가 압도적으로 아직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태에서 좀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측에서도 미국에서 원하는 바를 좀 마약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부분을 보면서 좀 열심히 좀 소명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낸스 직원을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린 만큼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소식으로는 암호화폐 업체들 또 채굴 업체들의 파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채굴자들의 그런 평단가보다 밑에 있나요, 카드님?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채산성이라는 게 네.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퍼센테이지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제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옛날같이 이제 뭐 구시적인 이제 장비 이렇게 쭉 이제 이게 전열이 이제 돼 있으면서 진열이 돼 있으면서 채굴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수익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채굴기도 물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채굴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로 얻는 비트코인의 수익이 이제 채굴장을 돌리는 것보다 수익이 커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적으로 언더에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 주지 못하는 이상 지금처럼 이제 이런 미국에서도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이 나오는 만큼 계속적으로 이런 채굴 기업들이 점점 이제 힘을 잃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있던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채굴자들이 막 던진다 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매물대들이 깨지면서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런 움직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승으로 올라갈 만한 좀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매매하시는데 그렇게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이 들고 요즘 또 이제 핫한 이슈가 이제 트위터죠. 예,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제 트위터를 아노세 혹시 트위터 하시나요? 저는 트위터를 사실 안 하는데 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했다고 해서 트위터를 깔아서 사실 팔로우를 했거든요. 네. 하여튼 이제 저도 이제 트위터를 네. 하진 않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하고 그러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 이제 트위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고 딱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네. 가격적인 부분이 최상단에 뜨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진행 중이고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옆에 링크를 봤을 때 로빈후드의 링크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참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거래소로 이렇게 이제 트위터 유저들을 이제 유입을 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막 이제 뭐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이 지금 트위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임한다, 뭐 만다라고 해서 뭐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네. 지금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거대 플랫폼 안에서에도 이제 마케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좋은 이미지를 이제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딱 검색을 하니까 여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나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마케팅을 참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크립토 시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의 파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전조 증상은 우리가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채굴자들이 많이 파산한다고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좀 상승장을 위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트위터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CEO를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CEO에서 내려온다.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고용을 좀 해고를 하면서 임직원도 갈아치우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기존의 이사진 전원 해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사로서는 지금 트위터에 있는 일론 머스크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려오게 된다면 다른 이사진이 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리 도지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 잠깐 또 잊고 있었죠.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속에서는. 그렇죠. 이제 요즘 네. 이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FTX 거래소의 사건 이후로 코인들이 급락을 다 같이 했거든요. 다 같이 하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한 니은자를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렇게 니은자를 보이는 이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들을 이제 잡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쉬운 방법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단기적인 코인 매매를 제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5일선과 이제 20일선을 보시면 됩니다. 20일선 뭐 주식에서도 많이 쓰는 이제 황금선이라고 여기 있죠. 그리고 5일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의 5일선은 단기 이평선으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5일선 위로 올라올 때 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뭐 골든 크로스라고 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알트코인들 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골든 크로스의 움직임이 나왔던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뭐 유통량의 문제, 뭐 여러 코인들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코인이 이제 상폐가 당하고 뭐 그런 코인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이 코인의 이제 가치적인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코인이 이런 가치로 언젠가 많이 쓰이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 코인의 기능을 알아보고 이 코인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먼저 보시고 이 코인들이 이제 바닥을 좀 하락이 나온 와중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을 보셨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선이 이 중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매수를 하는 거를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좀 자주 나오고 있고 그 반대의 움직임도 똑같겠죠. 반대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은 자 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알트코인들이 올라갔던 이런 코인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코인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이런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이제 뭐 일봉상 보더라도 단기 이평이 중기 이평을 뚫고 내려오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의 여러분들이 이미 손절이든 뭐 익절이든 이게 익절을 이제 정리를 포지션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려오는 데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해 보게 되면은 지정가 매도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걸어 두시고 그러니까 뭐 내려간다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손해를 조금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기 요점적인 방법을 이제 이평선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MACD를 볼 수가 있는데 MACD도 보면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그램들 또 똑같아요. 이제 MACD 곡선 이렇게 시그널 곡선 이 MACD 곡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딱 치고 올라갈 때 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뭐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찾거나 이게 올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이런 히스토그램들 이렇게 이게 줄자처럼 돼 있는 이런 모양들이 여기 있잖아요. 파란색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빨간색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간단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을 가져온 겁니다. 자, 빨간색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는 와중인데 같이 이런 부분들이 엮이는 부분들이 이제 생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빨간색으로 이제 됐다가 파란색으로 올라오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시 내려가서 파란색 부분이 올라오는 이 와중에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1시간 봉이나 특히 1시간 봉에서 많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1시간 봉에서 쭉 올라오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딱 이제 매매를 딱 들어가게 된다면 좀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차트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정확히 예를 딱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파란색 부분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이라 해야 되나? 일단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막대가 이제 높아지면서 기울기가 상승을 할 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파란색이 올라가면서 이런 기울기들이 상승을 해가는 와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이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코인을 이제 팔기에 이제 수익을 내기에 좀 용이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보시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참으로 이제 단타를 치는 와중에 알트코인들 말씀드린 겁니다. 알트코인 가지고 단타를 치기에 정말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자, 여기 이런 부분들. 자, 이제 이걸 비트코인 차트를 좀 길게 가져온 건데 이제 뭐 주봉이 되겠죠. 주봉상 이제 이 고점에서 데드 나왔을 때는 내려갔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따따따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 히스토그램이 올라오는 와중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보나 중기적으로 보나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차트를 가져오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IOST라는 이제 코인을 가지고 일봉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도 뚫고 올라오면서 매수를 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이 좀 이제 찌그러져 있죠. 예,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라오는 걸 잘 보시라는 거죠. 여기도 이 히스토그램이 이제 파란색 긍정으로 올라오면서의 이 고등코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매수했으면 쭉 끌고 갈 수도 있는 5일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 선까지 한번 끌고 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ACD 히스토그램이 하락을 멈추고 이전 막대보다 올라가는 이런 와중에 보여주면 매수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코인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가져온 이유도 이 시장 지금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고 좀 차트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는 이 시장 속에서 단기 코인 매매법 잠깐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언제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될지 좀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기 이평선은 5일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 이평선은 20일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골든크로스가 1시간봉과 4시간봉으로 확인을 했을 때 나온 부근에서 좀 크게 뚫어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MACD 매매법은 빠르게 움직일 때 또 시그널 선보다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히스토그램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히스토그램으로 봤을 때 파란색이나 초록색 그러한 선들이 기울기가 상승을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또 마찬가지로 좀 나올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단타 매매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1부에서는 바이낸스의 현재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트위터 지금 현재 이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